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흔히 일명 말하는 호캉스라는 걸 찍어보러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막 개인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되게 오, 방 되게 좋네요. 와, 오늘 되게 네, 뭔가 살짝 자리 잡는 게 티가 많이 나죠? 네, 오랜만에 좀 분위기 내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고 왔습니다. 침대도 있고 오늘 대충 이런 것들을 하러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팬레터 많이 챙겨왔고요. 우리 이런 데에서 여유 있게 보는 것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오늘 뭐 작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대에 뭔가 여유롭게 하려고 노트북도 갖고 왔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예전에 그 카카오 샵에서 샀었는데 되게 지금도 잘 이용 중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이걸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엄청 옛날 거긴 한데 저 예전에 찍었었던 데이지드 최신호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최신호가 집에서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직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이거부터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는 뭐 그렇지. 네, 뭐 음악 들으려고 헤드폰 들고 왔고 아 맞다, 이것도 자랑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향수 새로 샀거든요. 제가 쓴 향수가 참 많은데 요즘은 이게 죄입니다. 엔로그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남산뷰입니다. 남산타워뷰. 와, 좀 이따가 저한테 산책도 한번 나오고 그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요? 이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뭔가 이런 데서 하면 좀 영감도 잘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엔로그. 밥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박스테이크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단 밥 두 공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웬만하면 파인애플 추가해서 먹어요. 파인애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 맛있어. 김동입니다. 여보세요? 저 지금 향수 방금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이쁘다. 그쵸?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여기도 테라스가 있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뭐야, 나랑 바닥 풍경은 비슷하네. 남산타워 못 보인다고. 남산타워 어디냐? 여기서 안 보이네. 그래, 잘 놀고. 네, 형도 잘 놀아요. 아, 좀 이따 보자잉. 예스. 얘도 다 잘 놀고 있구만. 엔로그. 자, 이제 밥 먹었으니 다시 이제 그리고
What's up? Yo. 뭐해? 여보세요. 뭐해? 나 이제 한강 왔어. 한강 왔다고? 예, 오. 낚시하러 한 거 뭐지? 낚시하러 왔다고? 아니. 진짜? 그냥 바람 쐬러. 아. 호텔 구경 좀 시켜줘봐. 네. 한 예 남산 타워 뷰. 예. 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어 라면 먹어야지 한강 가면 예. 밤에. 오케이. 잘 놀고. 예봐. 예봐. 다들 잘 놀고 있구만. 엔로그. 슬슬 나가서 카페에서 잠깐 시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애들 만나러 가볼 생각입니다. 향수 좀 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엔로그 호텔 나왔고요. 지금 잠시 카페 왔습니다. 어, 이런 여유 오랜만인 너무 오랜만이네. 밀크티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페 오면은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시다 보니까 좀 홍차라든지 아니면은 밀크티 같은 걸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차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밀크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평소에는 엄청 살짝 활발하고 뭔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좀 편안하고 좀 여유있게 좀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상시에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바빴다 보니까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조금씩 저의 일상도 다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할 때는 또 활동하는 대로 바쁘게 보내고 이렇게 또 쉴 때는 또 쉬면서 다음 활동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엔로그. 이런 느낌의 도로를 걷고 있어요. 저희가 또 7명에서 계속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다 같이 와도 이런데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아마 이제 연습을 다시 하러 가야 될 시간인데 오늘 하루 되게 뭔가 재밌게 잘 논 것 같고 그만큼 다음 활동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일상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